남녀애들이 예쁜 이유가 책이기 때문에 예쁘다 그랬잖아. 왜? 근데 이제 적절한 용어 생각한다. 내가. 정시장은 생물학적,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다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, 즉 다문화 자녀들을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. 남의 애들이 예쁜 이유가 책이기 때문에 예쁘다 그랬잖아. 근데 이제 적절한 용어 생각 안 나서 내가... 그 걔들 그 관리를 안 했어. 숙여놓으면 내팽개쳤어요. 애들을 잘 키우면 그것이 약이 되는데 잘못 키우면 독이 된다. 아이도 한국 사람으로 잘 키우고 있는데 잡종이라는 말은 상처가 좀 크고 뭐 자변 받는 느낌이 들고.